내 눈썹 원래 이렇게 결이 살아있어. 원래 좀 이렇게 예뻐. 그때 요 제품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제가 내돈내산으로 또 구매하고 톤이 뽀얘 보이고 블러셔 퀄리티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이것만 있으면 메이크업 퀄리티 확 높여준다 하는 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샵에서 받은 것처럼 하늘하늘 살아있는 눈썹, 그리고 속눈썹, 오동통하고 예쁜 애교살, 뽀얀 피부 표현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꿀템들. 저의 추천템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한올한올 살아있는, 겨울이 살아있는 눈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요즘 핫한 에스쁘아의 더블오우 리프팅 왁스 볼드 컬러랑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제품이에요. 요 두 제품을 사용해주면은 내 눈썹 원래 이렇게 겨울이 살아있어, 이런 눈썹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먼저 에스쁘아 볼드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장된 실리콘 브러쉬를 이용해서 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빗어주고 결대로 빗어주기만 하면은 결이 살아있는 눈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내 눈썹이 좀 연하고 털도 얇고 힘이 없는 눈썹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은 내 눈썹 털도 좀 도톰하게 두꺼워 보이고요. 그리고 눈썹 결도 살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목구 우리도 좀 더 또렷한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눈썹을 잘 못 그린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펜슬로 가볍게만 채워주거나 아니면 파우더 타입들 있죠? 아니면 쉐딩? 이런 걸로 사이사이만 그냥 이렇게 채워주고 나서 이걸로 눈썹 결을 살려주고 좀 더 진하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막 장인의 손길로 한올한올 눈썹을 그려주지 않더라도 퀄리티 높게 결이 살아있는 눈썹을 만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정샘물 브로우 제품인데요. 에스쁘아 제품은 컬러감이 느껴져서 좀 짙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었다면, 이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제품은 눈썹 결을 고정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빗어서 발라준 다음에 결을 살려서 발라주세요. 근데 이 상태로 멈추면 고정이 안 되거든요. 얘는 약간 헤어 젤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켜주시는 거예요. 눈썹을 이렇게 딱 살에 붙여가지고 결을 예쁘게 고정시켜주듯이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눈썹 숱이 많고 털이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에스쁘아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좀 무겁고 짙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제품, 젤 타입 제품으로 이렇게 싹 눌러서 고정시켜주시면 진짜 내 눈썹이 원래 좀 이렇게 예뻐, 이런 눈썹으로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김태리 눈썹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좀 메이크업을 퓨어하면서 좀 사랑스럽게 하고 싶다, 이런 날에는 정샘물 제품으로 이렇게 눈썹을 딱 붙여가지고 좀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고요. 좀 오늘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싶다, 눈썹이 좀 짙어 보이고 싶다, 좀 메이크업이 분위기 있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에스쁘아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제품을 이용해서 눈썹 결을 살려주게 되면은 정말 샵에서 받은 듯한 퀄리티 있는 결이 살아있는 그런 눈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속눈썹 고데기 제품인데요. 투쿨포스쿨 제품이에요. 그 마스카라랑 아마 세트로, 기획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냥 단독으로 나와도 진짜 너무 잘 쓸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온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근데 가장 따뜻한 온도로, 좀 뜨겁게 사용해도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가장 높은 온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팁을 보시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면, 그리고 곡선이 있는 면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요 곡선이 있는 면으로는 내 눈 곡률에 맞게 이렇게 싹 올려주기 편하고, 요 뒤에 판판한 면으로는요, 눈썹이랑 언더 속눈썹,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싹 잡아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좋은 점이 요 홈 있죠? 이 사이사이에 있는 홈이 깊지 않아요. 요 홈이 깊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디테일하게 살려주기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홈도 얕고 그리고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딱 원하는 부분에 싹싹 잡아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뷰러를 대체해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바른 뒤에 사용을 해주면요, 우리 예쁜 속눈썹 만들려고 핀셋으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근데 요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핀셋 자체에 그 마스카라가 묻으면 묻을수록 얘가 끈적끈적 거리게 돼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집어주고
막 싶은데 얘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을 만들 때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요 제품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온도가 뜨겁게 닿게 되면은 속눈썹 뭉친 거 있죠? 뭉친 것도 싹 예쁘게 정돈이 되고요. 결도 예쁘게 살려줄 수가 있고 또 고정력도 훨씬 훨씬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먼저 전체적으로 가볍게 살살 이렇게 고정해주듯이 쑥쑥 눌러주고 이때 좀 더 나는 컬링력을 높이고 싶다 하면은 살짝 눌러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고정시켜주듯이 그리고 좀 뭉친 부분이 있으면은 살살 빗어서 떼내주시면 뭉친 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거든요. 요 짤뚱한 면으로 부분 부분만 한 번씩 고정해주고 요게 전체적으로 뜨거워요. 그래서 결을 이렇게 정돈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또렷한 그런 속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에도 이렇게 해주고 눈썹도 이렇게 아까 왁스 사용했잖아요. 그 위에다가도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예쁘게 고정이 되거든요. 결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눈썹과 예쁜 속눈썹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속눈썹 고데기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제 영상에서 정말 매일매일 등장하고 있는 저의 진짜 직업템인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쓰는 게 나띵 컬러랑 크림피치 컬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이 내 애교살 자체를 통통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멀티로 되어 있어서 반대쪽에 있는 컨실러로 내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펄 타입으로 밝혀주면 반짝반짝하고 통통한 그런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으로 해주면 여러 가지 제품 필요 없이 정말 하나만으로 진짜 손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건 정말 제가 제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내돈내산으로도 구매하고 정말 제 영상에서도 끊임없이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는 꿀템이라 오늘 영상에 담아봤어요. 이렇게 컨실러 부분으로 쓱쓱 애교살 위치를 만들어준 다음에 저는 가볍게 손으로 뒷부분은 풀어주거든요. 눈에 주름이 살짝씩 생기면은 여기가 주름 부분에 두둑두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풀어준 다음에 펄 타입으로 한 번 더 그 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좀 오늘 나 애교살 뿜뿜 통통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날에는 같이 사용을 해주고요. 약간 부드럽게 통통한 느낌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펄 타입만 사용을 해주고요. 제가 지난 영상인가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좀 펄 없이 애교살만 통통하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컨실러 부분만 사용을 하고 위에 블러셔나 섀도우를 살짝만 얹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좀 자연스럽고 통통한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애교살 퀄리티 확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나띵 컬러랑 크림피치 컬러 비교해드리면 나띵은 펄이 좀 더 많고 화사한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좀 더 화려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나띵을 사용을 하고요. 크림피치 컬러는 거기서 살짝 피치톤과 베이지톤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애교살을 조금 더 볼륨감 있고 통통하게 하고 싶을 때 컨실러 사용하고 펄을 같이 사용해준다고 했잖아요. 컨실러 위에 펄을 사용하면 약간 펄이 중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밝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의 꿀팁이 하나 있는데 섀도우 다 하고 아이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요. 진짜 애교살 존재감 뿜뿜하게 도톰하고 통통하게 발색감 싹 올라오게 부드럽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섀도우 단계 전에 베이스 했을 때 촉촉한 피부 상태 있죠. 눈가가 섀도우 올라가지 않고 촉촉한 상태일 때 그럴 때 사용해주면은 완전 도톰하고 발색감 있게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제품은 제가 블러셔 브러쉬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웅 M의 111번 브러쉬랑 미아오라의 119번 이 브러쉬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의외로 퀄리티가 정말 좌지우지 하는 게 뭐냐면 블러셔거든요. 블러셔가 블렌딩이 좀 덜 되어 있으면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얼룩덜룩하고 덜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개 브러쉬가 크기도 딱 적당하고요. 발색력도 딱
적당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먼저 미아오라의 브러쉬부터 보여드리면 약간 촘촘한 모공 브러쉬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모공 브러쉬로 블러셔를 바르면요, 모공 사이사이까지 진짜 매끈하게 메워져가지고 정말 뽀얗고 예쁜 블러셔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힘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싹 발색을 넣기에도 좋고요. 좀 단단한 블러셔들 있죠? 좀 딱딱해서 발색력이 약한, 훨씬 예쁘게 발색력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요거 사용 방법은 이렇게 브러쉬가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랫부분에, 요 윗부분까지 말고 아랫부분에 요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묻혀주는 이유는 그럼 여기에 묻어있고 여기 겉에 부분에 안 묻어있어서 블렌딩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묻혀준 다음에 한 톡톡톡 세 번 정도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주는 이유는 여기 사이사이에 고르게 분포가 되기도 하고 뭉치게 묻은 부분도 털어내지거든요. 톡톡톡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은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사사사사 되거든요. 모공이 싹싹싹싹 메워지면서 뽀얗고 예쁘게 발리는 블러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모공도 잘 메워지고 뽀얗게 잘 연출되는 브러쉬라 굉장히 만족하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이 하우인 브러쉬도 브러쉬 크기가 비슷해요. 블러셔 브러쉬는 너무 크게 되면은 영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좁은 영역부터 시작해서 살살살살살 넓혀주셔야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게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진짜 베스트인 사이즈예요. 그리고 반대로 힘이 약간 없는 브러쉬거든요. 발색이 진하지 않게 연하게 부드럽게 좁은 영역부터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퍼지는 듯한, 수채화처럼 물들인 듯한 자연스러운 블러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브러쉬만 있으면 블러셔 퀄리티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베시풀 컬러 제품인데요. 이게 여러분 진짜 뽀얀, 완전 흰기낭낭한 피치 핑크 컬러의 그런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어떻게 메이크업 퀄리티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컬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정말 하얗고 뽀얀 느낌으로만 연출을 해주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볼에만 올리면 약간 심심해요. 이 제품을 어디다 쓰느냐. 볼 블러셔 하고 나서 주변에 블러셔를 블렌딩 해주는 용으로, 그리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용으로 사용을 해주면 진짜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톤이 뽀얘 보이고 복숭아같이 보이면서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볼 앞부분의 경계 부분 있죠? 블러셔 경계 부분, 이런 부분에 넓게 이렇게 발라주고 콧대, 그리고 턱끝 이런 데 발라주면은 메이크업이 뽀얘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고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주의사항은 얘가 파우더 제품이고 블러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또 텁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량으로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톡톡톡톡 털어줘서 가볍게 살짝씩만 살살 해주면 정말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샤이닝 린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파우더 타입의 섀도우를 스틱으로 만든 듯한 그런 제품이에요. 아까 노베브 제품이랑 뭐가 다르냐면 노베브 제품은 크림같이, 그러니까 아이라이너처럼 크림 타입으로 발리고 나서 고정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완전 그냥 바를 때부터 수분이 없어요. 노베브가 크레파스였다면 이거는 파스텔입니다. 그래서 파스텔처럼 정말 사각사각하게, 소리 들리시려나? 이렇게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 사용하느냐, 얼굴에 하이라이터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이라이터 자체를 사용을 할 때 영역 잡기도 어렵기도 하고 하이라이터랑 브러쉬도 있어야 되고 손으로 발랐을 때는 또 양 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정말 포인트 있는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딱 가볍게 넣어줄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볼 이런 광대 부분 있죠? 진짜 은은하게 살짝 반짝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퀄리티 높이고 싶다 할 때 사용하면 정말 딱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손에 올렸을 때도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살살살살살 다 블렌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코끝 있죠? 코끝에 이렇게 뿅, 콧대에 뿅, 턱끝에 뿅 하고 올려줄 때. 요럴 때 진짜 예쁜 그런 제품이거든요. 좀 인위적인 과한 광이 아니라 정말 은은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고정력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도 잘 블렌딩이 되고 전체적으로 넓게 연출할 수도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애교살에 사용하게 되면은 지속력이 좀 떨어지고 번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애교살보다는 이렇게 콧대나 턱 끝, 이렇게 광대, 눈썹 밑에 이런 포인트 하이라이터로 사용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만 있으면 메이크업 퀄리티 확 높여준다 하는 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너 요즘에 메이크업이 좀 늘었다?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